맞아! 수영이도 벼락에 쳐서 문방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예쁜 누나가 있었다고 했어. 그럼 다들 벼락 친 걸 본 거지? 응! 맞아! 공통점은 벼락이 쳤다는 거. 그리고? 예쁜 누나! 우리가 만난 게 다 같은 사람인가? 머리가 길고? 눈은 반달 같고? 인정하기 싫지만 좀 예뻤어. 나 정도 되나? 일단은 동일인물인 것 같아. 그리고? 나랑 한여리가 받은 건 일회용이었어. 나머지 아이템은 10번 사용 가능, 맞지? 그래, 맞아.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템에 새겨져 있는 번개 표시야. 한 번 쓸 때마다 번개 표시가 하나씩 사라지는데 벼락이 문방구를 때리면 다시 10번 사용 가능하게 충전돼. 그리고 그 누나가 준 아이템은 전부 문방구에 있는 물건이야. 그럼 문방구 아저씨와 그 누나의 정체는 뭘까? 그리고 그 누나가 주는 아이템은 어떻게 초능력이 생기는 걸까? 얘들아, 아무래도 그 언니 외계인 아닐까?